보지 마. 나 쌩얼이야. 보지 말라고. 뭐라고? 쌩얼도 귀엽다고? 고마워. 너무 부끄러워서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장주입니다. 방금은 약간 그, 사귀었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사귀는 사이인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쌩얼을 보여주는 상황. 그런 걸 한번 롤플레잉으로 반짝 해봤고요. 어쨌든 그 방금 롤플레잉으로 알 수 있으셨듯이 제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아무 화장도 얹지 않은 상태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이 정도 저는 저 혼자 그냥 우리가 뭐 합의된 건 아니지만 저의 생각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 이 정도로 친했으면 이 정도로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같이 막 구독자 한 10명이던 상태에서 이제 2천 얼마 정도까지 함께 읽어온 그런 소장농들이니까 이제 이 정도로 편해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 혼자 관계 설정을 한 거죠. 착각했으면 죄송해요. 저가 너무 나댄 거면 죄송해요. 약간 너무 이렇게 먼저 앞서갔으면 죄송한데 어쨌든 저의 생각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의 생각에서는 우리가 이제 슬슬 친한 것 같다. 이 정도로 솔직히 해도 될 정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이제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눈썹이 사실은 여기까지밖에 없고 여기 있는 다 그린 거라는 걸 알려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맨 얼굴로 나와봤고요. 또 뭔 얘기하려고 했더라? 근데 뭐 사실은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그 옛날에 그 홈그라운드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완전 그 맨 얼굴로 그냥 나가거든요. 인터뷰하는 장면에 나가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꾸밀 걸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거의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냅다 카메라 앞으로, 카메라에 포착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근데 뭐랄까, 그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 편하게 찍는 것도 아니고, 인류 문화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존될 그런 하이 퀄리티의 다큐멘터리 영상인데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까지 나의 그냥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거기서 제 맨 얼굴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또 유튜브 이제 구독자분들이 다 다큐멘터리 보신 건 아니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너무 과하게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하여간 이제 곧 잘 건데 자기 전에 또 뭐 해야 되냐. 내일이 무슨 날이냐. 내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은 뭐냐? 아장주의 성격 업데이트 날이에요. 제가 이제 저 자신에게 약속을 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1년 동안은 화요일 목요일 날 꼭 정규 업데이트를 지키자.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나 새로 해야 되니까 급하게 약간 벼락치기로 영상을 찍을 거예요. 오늘 할 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또 아장나무숲에 들어온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고민을 이제 같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민을 더 깊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꿈틀지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살 꿈틀쥐입니다. 아직 저는 한 번도 동성애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왜 안 해보셨을까요? 요즘에 동성애 한 번씩은 해보셔야 돼요. 꼭 한번 하세요. 네. 아, 괄호 열고. 아, 저는 바이입니다. 괄호 닫고. 알바를 하면서 함께 일하는 언니를 혼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여자도 모른다고. 그리고 헤테로일 사람을 혼자 너무 좋아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마음을 접어야 할지. 아니면 혼자 좋아하고 자주 만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할지. 유유 도와주세요. 아장주의. 그러니까 그 뭐랄까 어떻게 제가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을 만큼 그 어떤 게 없어서 일단은 글쎄요 헤테로일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고 바일지도 모르고 동성애자일지도 모르고 가족일지도 모르고 그런 분을 혼자 좋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알면 좋겠죠.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그리고 그렇게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선 아무래도 친해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친해지고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 뒤에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너무 부담스럽다. 20살의 귀여운 꿈틀쥐에겐 너무 빡세다. 너무 빡센 길이다. 산티아고 순례길이다.
언제 내삶 바빠 죽겠는데 누구를 막 알고 자시고 하냐. 그렇게 힘들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냥 친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로 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주 만나는 것으로 만족을 하면 좋죠. 그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할 수 있는 옵션도 본인에게 주었다는 거는 나는 이미 당신은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행복하기 위한 비결을 다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음 고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장지님. 22살 대학생 아가씨입니다. 너무 궁금한 의문이 있는데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친이 여자인 친구랑 둘이 술 마시고 놀거나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같이 있거나 할때 제가 조금 싫다고 안 그러면 좋겠다고 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남친이 여사친이랑 단둘이 그런다는 상황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여친도 동성애자고 저희한테는 여자가 이성이니까. 물론 저도 여자인 친구들이랑 놀고 여친이 있는 친구들이랑도 만나지만 그래도 항상 9시 전까지는 헤어지려고 합니다. 또 여자인 친구들이 놀다가 자기 자취방 가서 더 놀자, 2차, 3차 가자. 그럴 때도 내일 일정이 있다고 거절하고 집에 갑니다. 그게 제 여친한테도 친구의 애인분에게도 예인 것 같아서요. 근데 여친은 딱히 제가 여사친을 만나서 단둘이 놀아도 상관없다고는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기준을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벽장이라 이걸 물어볼 사람도 없고 여친이 괜찮다니까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고 해서 글을 남깁니다. 여자친구의 여자인 친구와의 만남을 보통 어디까지 이해해 주어야 하나요? 그 친구가 이성애자라고 해도 제 여친한테는 이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연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긴 하니까. 또 헤테로였는데 여자를 만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도 하고. 그런 조그마한 가능성을 제가 배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넣은 겁니다. 궁금합니다. 근데 쓰다 보니 또 궁금해져서. 궁금증이 많은, 궁금함이 많은 우리 한솔 씨. 또 궁금해져서. 그럼 남사친과의 만남은 어디까지 이해해 주어야 되나요? 여친한테는 남사친이 동성이지만 또 남사친한테는 제 여친이 여자로 보일 수 있으니 저와 제 여친이 만약 직장인이어서 일적으로 만나는 건 100번 이해해 줄수 있지만. 일은 괜찮다. 차가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적으로 만나는 건 괜찮습니다. 아직 둘다 학생이고 만나면 그냥 친구 만난 이유가 술 마시고 떠들며 노는 건데. 인생 낭비하는 건데, 간 낭비하고 그런 건데.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혹시 제가 너무 막힌 사람인 건가요? 처음 연애를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제발, 제발 답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거는 저 이건 저랑 얘기해 볼게 아니라 여자친구분과 합의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말은 쉽죠. 근데 이제 사람이 또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이런 뭐지? 질투? 이런 감정 같은 거를 드러내기가 어렵죠. 당연히 파트너한테 인정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뭐 이제 산소님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 내가 불편한 것 같아. 그리고 그거를 여자친구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은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뭐, 약간 우회해서, 수동 공격? 살짝? 살짝? 그러니까 막 수동 공격! 이게 아니라, 꼬집는 정도의 수동 공격. 이런, 물어봤어, 친구한테 너는 내가 이렇게 여사친 만나서 단둘이 놀고 이러는 거 기분 안 나빠? 이렇게 물어봤어. 여자친구. 이꼴? 나는 네가 이렇게 여자들이랑 술 먹고 네가 막 솔직히 네가 일하려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너 진짜 술 먹고 그냥 떠들려고 만나는 거잖아. 근데 막 여사친들이랑 그렇게 노는 거 나는 기분 나빠. 내 여자친구인 내 기분을 나쁘게 하면서까지도 굳이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하하호호 하고 그럴 정도로 그게 중요해? 아니면 내가 그만큼 안 중요한 건가? 라고 물어보고 물어보셨어. 근데 여자친구가 뭔가 이렇게 역지사지로 물어보면은 여자친구가 그러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러면서 그래, 네 입장 충분히 이해되고 기분 나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눈치가 빠른 스타일이라서 왜 너는 혹시 좀 이런 거 별로야 이러기는커녕 나는 1도 기분 안 나쁜데? 왜? 넌 기분 나빠? 띠용!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제 우리 한솔 아가씨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 아니 나도 완전 쿨하지. 아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당연히 쿨한 거 아니야? 나는 그럼 괜찮지. 당연히 나는 괜찮은데 일반적으로는 연인 관계에서 이제
뭐 남사친, 여사친 그런 거 아무래도 별로 용인 안 해주지 않나? 요즘에? 어? 좀 그렇지 않나? 일반적으로는. 물론 나는 아니야. 생각해보다 보니 띠용 싶었던 듯이 이제 여자를 만나도 이제 내 여친한테는 이 여자애가 뭐랄까 연애 대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이제 남자를 만나도 내 여친이 남자를 만나도 남자가 이제 내 여친을 연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네? 이런 함정에 걸려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미 이 동성애를 하는 부분부터 사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F 부분을 조금 무게를 더해줘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합의가 필요하고 나는 이럴 때 기분이 나쁘단다. 난 저럴 때 기분이 나쁘단다 하고 우리 관계 속에서 더 이제 빡세게 규칙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내가 분명히 기분 나쁘다고 했는데 문제가 반복이 된다면 어떻게 다른 이제 플랜 B 또 이제 생각을 하고 플랜 C, D 계속 생각을 하고 우리 둘의 대화를 끝없이 나누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댕. 어쨌든 그렇습니다. 전혀 꽉 막히는 사람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처음 연애를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어디까지 대화를 하고 어디까지 나의 불편함을 표현해야 하지? 어디까지 내 감정을 표현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떤 관계에서 이제 미숙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 관계에 처음 들어갔을 때내 모습도 나에겐 낯선 모습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놀라기도 할것 같은데 놀라지 마시고 애인이랑 대화 많이 많이 해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엔 연애는 둘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3월 8일날 저에게 고민을 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이게 막 고민 상담 컨텐츠 같은 걸 찍긴 하지만 이제 추후에 어떻게 돼가는지도 진짜 알고 싶어. 진짜 알고 싶은데 알 방법이 없어. 어쨌든 만약에 잘 되고 있다면 정말 따봉이고요. 잘안 되셨다면 인연이 아닌 걸로. 우리 둘의 인연이 아니었으면 이라고 생각하고 쿨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쿨하게.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컨텐츠 한번 찍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티셔츠 자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람마 2분의 1 티셔츠인데요. 제가 집에서 잠옷으로 입고 있어요. 왜냐면은 조금 이제 밖까지 입고 나가는 거 제가 아직 부끄러워서. 근데, 좋아요. 여러분도 람마 2분의 1 좋아하시나요? 이게 이 엄청 퓨어한 만화잖아요. 막, 물 온도에 따라서, 물 온도에 따라서 성별 바뀌고. 어떤 그 퀴어적인 욕망이 있는 사람들의 완전 판타지잖아요. 쉽게 쉽게 신체를 바꿀 수 있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뭔가 내가 제가 정체화를 하지 않았을 때지만 진짜 어릴 때 봤으니까요. 막 유린 때 봤으니까 유치원생 때 근데도 엄청 매혹이 됐었던 그런 만화인데요. 여러분도 람마 2분의 1 보지 않으셨으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보셨으면 정말 재밌죠? 네, 그럼 이렇게 5월 9일 목요일 콘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이제 조금 있다가는 제가 라이브를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목요일날 주기적으로 라이브를 할지 아닐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라이브에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잠자였습니다. 안녕.